네, 안녕하세요. 팬 여러분들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로이킴입니다. 일단 저의 해라고 하기엔 너무 과언인 것 같고요. 네. 아. 그리고 처음으로 하는 시상식인데 또 저를 또 불러주시고 또 좋은 무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전 너무 영광이고 또 부디 또 다음 회에도 그 다음 회에도 또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너무 기대 안 하셔도 되고요. 그 원래 하던 그대로 또 그때 헤어지면 돼 노래 라이브로 불러드리니까요. 또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마 다른 분들 보시러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부디 조금 저 나왔을 때 소리 좀 많이 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러 다시 또 내년 초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부디 그냥 점수 잘 받아서 잘 졸업하고 그러고 와서는 이제 또 지금같이 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닌 좀 그래도 더 위로가 되고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음악 하고 싶네요. 이렇게 제가 참석을 못해서 뭐 이렇게 상을 못 받거나 하면 너무 많이 아쉬워하시고 했던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정말 불러주시는 대로 다 가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도 오늘 상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다 뿌듯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한 것보다 다 로이로제가 한 거니까 보고 싶네요. 부산에서 뵙겠습니다. 상 받으세요 오늘? 모르겠네요. 마치 네, 거의 받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요, 죄송합니다. 제가 알기로는 후보인데 지금 수상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, 과연 로이킴이 탈지 안 탈지는 저도 모릅니다. 강력한 네. 라이벌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네,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좀 끝인사를 부탁드릴까요 로이킴? 네. 네, 끝인사 제가 오늘 상을 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타게 된다면 너무 또 우리 KPMA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로이로제 사랑합니다. 네, 그 과연 결과는 여러분 중계로 함께